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8분경 통영시 소매물동 남동망 18해리 해상에서 선상 낚시 중인 A호에서 복통을 호소한 B씨를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는 11월 9일 오후 2시경 통영시 중앙에서 승객 B씨를 포함해 22명을 편승코 출항하였으며 B씨는 평소 당뇨약을 복용 중으로 복통이 심해져 선장이 119 경유 통영해경으로 구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300톤급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11월 9일 저녁 8시 13분경 B씨를 통영시 가왕도 인근 해상에서 거제남부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인계해 저녁 8시 54분경 거제 대포항 입항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거제 고연소재 거붕백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며 응급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통영해경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